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수요일에 뵀었는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목요일에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국회가 네, 오늘 본회의를 열었고 김건희 네. 특검법도 뭐 가결이 됐고요. 네. 네, 그 내용에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내용도 수사 네.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지요. 녹취록. 네. 예,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때 네.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에 김영선이라는 당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을 공천을 당해서 했어요. 네. 그런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 좀 공천이 유력했었는데 명태균이라는 그 창원 지역에 사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일 수도 있고 책사라고 하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네. 뒤집었다. 내 힘으로 김영선을 공천 줬다. 이것이 하나의 녹취 파일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2024년 올해 있었던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서 공천을 못 받게 돼가지고 커탈락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책사에게 먼저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명태균 책사가 그 김영선 의원 측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공천 못 받는다. 출마 못 한다. 그러니까 김해로 중진 의원 뭐 출마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 내라. 그래서 언론에 나오게 해라.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그 언론 기사를 캡처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주겠다. 네. 그래서 빨리 내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 녹취록을 보니까 직접 조금 말씀드려보면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네. 전화해 가지고 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네. 윤상현이 끝났어. 네. 예. 이 내용이 그 그러니까 윤상현이 끝났어는 윤상현은 죽었어 막 이게 아니고요. 네.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도 작업이 다 끝났다. 윤상현 의원도 다 오케이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22년 5월 9일 오전에 있었던 이제 지인 기옥 씨와의 통화 내용이었고, 맞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네.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네.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라는 네. 내용. 예.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김영선 의원이 결단을 해서 험지인 김해에 가서 출마하겠다. 컷오프 발표 나기 전에 자진해서 지역구 이동하겠다. 좋은 지역구는 자기는 그냥 뭐 당에서 알아서 하든지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 하든지 하고 네. 나는 일단은 김해 가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 그럼 이제 언론 기사를 내라.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의혹으로 불거졌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사실이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 명태균 책사는 뉴스토마토 다 거짓말이야. 내가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거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법적 조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통화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사랑 뭐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이 허풍이 아니었어. 나 거짓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안 해요. 뉴스토마토 1번 너희들은 이런 것은 잘못되고 2번도 잘못됐고 3번 잘못됐어. 뉴스토마토 니들이 해명해.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 제가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된 내용 그리고 내가 녹취 당했던 그 내용들 내가 했던 내용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이 사실들은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이쯤 되면 명태균 씨는 누구냐?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잦아지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명태균 제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명태균 씨는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에 하면 뭐
정치 브로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좀 해안도 있고 좀 정치적인 분석이나 판단력도 좀 남달라서 창원과 경남 지역 그리고 다른 쪽에 뭐 정치인들과 상당히 교류가 깊었고 그분들이 명태균 씨의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랑도 친분 관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명태균 씨를 대선 한 6개월 전에 김건희 여사가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명태균 씨랑 계속 교류하고 명태균 씨가 텔레그램으로 계속 조언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조언도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일에도 이제 명태균 씨가 조언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고맙다, 뭐 선생님 말대로 했다 이런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신뢰 그런 것들은 관계가 이제 좀 쌓였던 모양이군요.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뉴스토마토에서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고요. 네.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올해 1월달, 1월 중순부터 김건희 여사랑 점차적으로 사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아, 나 진짜 나 공천 안 주면 김건희 여사랑 내가 그동안 주고받던 텔레그램 나 그냥 폭로할 거야.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된 거죠. 아, 이번에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3월 달에 네. 일요일 날 3월 첫째 주 일요일 날 김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폭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이 당시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유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2월 29일 날 언론 보도에 나온 거 하면 칠불사라는 곳에서 네. 뭐 이준석, 다른 의원,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폭로를 할까? 어떠한 형태의 기자회견을 할까? 그러면은 개혁신당에 내가 개혁신당을 위해서 폭로를 할게. 너희들은 나한테 뭐를 해줄 수 있어? 나 김영선한테 비례 1번이나 3번 줄 수 있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협상과 딜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기사로 네. 사실이었던 네. 겁니까? 그때 칠불사 모임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참석자들이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른 참석자들도 증언을 해줬고 그리고 2월 29일 날 논의를 하고 3월 1일 날 개혁신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지도부들이 모여서 김영선 의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입당을 시킬 것이냐, 1번 줄 거냐, 3번 줄 거냐, 영입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갑론을 막 벌어져서 네. 김영선 의원을 영입을 해서 우리가 공천을 하는 것은 개혁신당의 이미지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영입하지 말자. 비례공천 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 2월 29일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네. 칠불사라는 절에서 모종의 네.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명태균, 네. 이준석, 김영선 당직자 등 이제 여러 명이 네. 모여가지고 근데 그동안에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준석 의원은 좀 애매모호하다, 선의에 좋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많이 아꼈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옹호하고 뭐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은 처음을 봐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제한된 정보만 갖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문자를 다 보여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하나 보여줬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 하나를 건네줬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행보는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만약에 더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그것을 감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막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의원 간의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김건희 여사 이 두 분 사이에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내용들이 막. 근데 그런 것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린대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국회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언론사가 이곳을 공개하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기에 너무 무겁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후속 보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한대요. 계속 취재하고 있대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후폭풍?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공천 부분이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만 나왔잖아요. 네. 명태균이라는 책사가 김영선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천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통령 네. 부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막판에 뒤집었다.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단순히 공천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된 다른 부분에도 명태균 씨가 조언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바꿨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다. 네. 그 부분의 한 축도 또 취재하고 보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묵묵부답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 부부께서는 체코 순방 떠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이분에 대한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선 의원, 명태균 책사,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과연 명태균... 그렇게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후속 보도가 계속되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꼬리 자르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요. 네. 김영선 의원도 곧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막 이런 것들을 좀 밝힐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입장을 내세우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시간 오늘 별로 없으시죠? 네. 지금 또 서울 MBC 출연해야 돼요. 저희 시사토 라이브에 먼저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또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